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입니다. 여러분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밀크시슬의 치명적 단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밀크시슬 하면은 드시는 분도 엄청 많고 모르는 분이 없죠. 간 영양소 중에서 되게 유명한 영양소잖아요. 근데 이 밀크시슬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이 과연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은 영양제들을 많이 먹고 내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면은 그 영양제들 중에서 특히 흡수가 안 되기로 유명한 영양제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칼슘이랑 코엔자임 Q10이랑 그다음에 밀크시슬이에요. 뭐 물론 또 있겠지만 이 세 가지들을 보면은 칼슘은 정말 흡수율이 한 5% 10% 일반 칼슘들은 그러니까 먹어도 칼슘이 가지고 있는 릴렉스 효과라든지 심장이나 쥐가 좋아지는 효과라든지 골밀도 효과라든지 수면 효과라든지 이런 걸 전혀 먹고 오신 분도 많고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는 한 1년을 먹고 오셨는데도 검사하면 결핍으로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스타틴을 먹고 있지 않은데도 이런 부분을 보고 있으면 아 저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위산 저하증도 치료해보고 뭔가 소화 흡수 잘 되기도 해보고 지방과 같이 흡수하라고도 말씀드려보고 사실 별의별 걸 다 해봤습니다. 이 제품도 써보고 저 제품도 써보고 근데 또 이제 밀크시슬도 보면은 흡수율이 너무 낮아요. 이게 얼마나 낮냐면 보통 경구 복용 시 흡수율이 5에서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약청 권고는 하루에 한 130mg 정도 먹어라 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몸에 흡수되는 거는 5에서 10% 미만이니까 한 6에서 13? 5.5에서 13mg 밖에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그 90에서 95%는 다 어디 가겠습니까? 그건 흡수 안 되고 그냥 배출된다는 얘기죠. 그럼 밀크시슬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먹고 믿고 먹고 있는데 또 간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많이 증거가 있고 효과도 있는데 이게 흡수가 잘 된다고 하면은 또 크게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흡수율이 낮은 게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점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것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있어요. 마이크로 에멀전화라는 기술도 있고 이건 용해도를 약간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 의약품 중에서 모모론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가 용해도를 약간 높인 마이크로 에멀전화 시킨 제품인데 이게 일반 시린말이나 흡수율이 2배입니다. 조금 높죠. 그 다음에 인지질을 붙여가지고 파이토전화, 리포전화 시키는 형태로 찾아보니까 일반 시린말이나 한 10배가 넘는 흡수를 보이더라고요. 그 10배면 그래도 괜찮죠. 근데 10배 넘어야 우리가 5에서 10% 정도가 흡수된다고 하니까 10배 넘어야 그나마 먹는 게 비슷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뭐가 또 없나 막 뒤져보니까 나노화 시키는 밀크시슬이 있더라고요. 나노화 시키는 기술. 나노화를 시키니까 이게 나노화도 특허가 있더라고요. 이게 가장 밑단계 흡수 기술인데 파이토존이나 리포존보다도 더 높은 흡수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나노라는 거는 10억분의 1m 좀 더 쉽게 얘기하면 1ml에 100만분의 1ml거든요. 그래서 나노화 시킨 밀크시슬을 그 성분 이름이요 하이드로 나노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한 20배 이상 흡수율이 증가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코엔자임 Q10도 흡수율을 20배 이상 많게는 40배까지도 증가하게 되고 밀크시슬도 좀 더 흡수가 잘 되게 할 수 있는 거를 발견하고 이야 이게 너무 좋구나 이러면 정말 간이 해독이 잘 되겠구나 해가지고 제품이 있는지 막 찾아봤어요. 제품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니까 나노 시리마린이라고 시리마린이 결국 밀크시슬의 성분이니까 이거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제품이 하나 딱 나오는데 한 189,600원 하더라고요. 정확히 670원 189,670원 좀 비싸죠. 120캡슐에 이거 딱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액상으로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꽤 비싸요. 뭐 한 10만원가량 하는데 이거는 마이크로 에멀전에다가 인지질을 갈아 넣어서 리포전 효과를 기대하게 한 건데 완전히 나노 기술이라고는 설명이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건 이렇게 펌핑하는 제품인데 1회 섭취량이 4펌프인데 시리마린으로 따지면 24mg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30mg으로 돼 있는데 제품들이 130을 섭취하려면은 22펌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마이크로 에멀전에다가 인지질도 갈아 넣기 때문에 흡수율이 좀 높고 올라가겠지만 정확한 재료는 안 나와 있고 22펌핑을 하니까 한 병을 9일이면 다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고가다 이런 게 있어서 가격이 싸면서 이런 나노화된 최상의 흡수율을 가진 밀크시슬이 없나 제가 찾다가 드디어 찾습니다.
그건 좀 뒤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밀크시슬은 간에 특히 이제 이 글루타치온 형성하는 효과,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그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고 하는 SOD, 그러니까 항산화제라는 게 항산화 영양소가 인트린식, 내부 항산화제가 있고 외부 항산화제가 있어요. 내부 항산화제는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밀크시슬이 내부 항산화제인 SOD도 만들고 외부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도 생성하는데 도움을 주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해독, 항염증, 간세포 재생, 간섬유 억제, 간 기능 개선, 간 손상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많죠. 그리고 추출 부위도 잘 보셔야 되는데, 추출 부위가 뿌리로 한 것도 있고 줄기로 한 것도 있고 씨앗이 있는데, 제일 효과 좋은 건 씨앗입니다. 씨앗. 근데 시중에 보면은 많은 건강식품들이, 그러니까 밀크시슬 제품이 싼 걸수록 제일 효과가 낮은 뿌리 추출이 대부분이니까, 이게 뿌리인지 씨앗인지 뿌리가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실질 함량, 이거 잘 보셔야 되고, 흡수율을 좀 올린 뭐 마이크로 에멀전이나 리포존 하나, 나노나 이런 거가 있는지를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용했을 때 흡수율 차이가 거의 수십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찾은 나노 밀크시슬은 추출 부위가 또 씨앗이에요. 가장 우수한 품질의 시리마린을 나노화 시킨 거죠.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런 제품을 찾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하던 밀크시슬의 치명적 단점, 흡수율, 탄산칼슘 정도밖에 안 되는, 5에서 10%밖에 되지 않는 그 흡수율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가 찾아냈고, 제품도 찾아냈는데, 그거에 대한 제품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